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오늘은 말이죠.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타임캡슐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장면이 이게 타임캡슐 공원인데요. 지금 운해가 끼어가지고 운해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여기를 갔더니만 저렇게 운해가 아주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간 시간이 아마 한 7시 한 40분 돼서 타임캡슐 공원에 도착해 가지고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 한 40분 됐으니까 이렇게 운해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죠. 여기는 이 타임캡슐 공원이고 이 주변으로다가는 이제 곤행지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밭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흡사 대관령에 있는 안반대기와 아주 흡사한 곳입니다. 이 곤행지채소를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대가 높죠. 강원도 정선군이 얼마나 산악이 높습니까? 산이 높은 곳입니까? 거기에 이 산꼭대기 타임캡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 이 산꼭대기 이렇게 곤행지 채소를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데라 상당히 해발이 높습니다. 해발이 800에서 한 1000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름이 걸리고 이제 운해가 내려앉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둥그런 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타임캡슐 공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CD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타임캡슐 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여기 타임캡슐 공원이 있는데 왜 당신은 여기 이 타임캡슐 화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타임캡슐을 대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대여하는데 1년에 7만 원씩 내면은 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1만 원이죠. 21만 원만 내면은 3년간 이 타임캡슐에다가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캡슐을 대여하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안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타임캡슐을 하려면은 200년이나 300년 후에 개봉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선의 타임캡슐 공원은 200년이나 300년 후에 그렇게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에, 4년 후에, 그렇게 개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4년 후에 개봉을 하려면 아직 못을 하겠어요. 그냥 집 안에다 보관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에 정선군에서 대여하는 타임캡슐이 굉장히 또 작습니다. 이 캡슐 크기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의 미라는 타이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는 CD 분량이 많거든요. 그 CD 분량을 그런 조그만 타임캡슐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정선 타임캡슐 공원에 내가 촬영한 CD를 캡슐화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아껴도 되겠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그 CD를 타임캡슐화하면은 적어도 200년이나 300년 후에 개봉이 되어서 200년 후나 300년 후에 후손들이 그걸 볼수 있게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까지 3, 4년 후에. 그래서 전혀 나는 여기 타임캡슐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드론으로 타임캡슐 공원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이제 소나무가 있고, 이제 소나무 주위로다가 이렇게 타임캡슐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원형으로.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흡사, 대관령의 안반대기와 흡사합니다. 여기가 아주 산꼭대기의 곤행지 채소들을 하는데요. 산꼭대기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운해가 내려앉고 또 운해가 빠르게 이동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운해가 내려앉는 모습이
또, 뭐, 이런 모습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대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북, 예전에는 그 수원서 정선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엔 그 노선이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그 버스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수원서 정선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갔냐면 말이죠. 수원서 그 사북, 고안 사북 그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고안 사북도 이 정선군에 속해 있는데, 정선군에 그 원래 정선군에 가는 버스는 없어지고 고안 사북 가는 버스는 있어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 사북에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고안 사북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여기 타임캡슐 공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캡슐 공원을 참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하여튼 운해가 굉장히 그 짙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타임캡슐이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작은 타임캡슐에 집어넣을 수 있는 뭐 물건이란 게 극히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3년 그 타임캡슐을 대여하는 기간이 뭐 3년 4년 그래요. 여기 지금 내가 그 타임캡슐 공원에 갔을 때도 고랭지 채소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이 그 들판에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랭지 채소 출하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상에서 촬영한데 여기 보면은 타임캐슐 공원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타임캡슐 공원 올라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임캡슐 판매 및 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캡슐을 판매도 하고 대여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그 타임캡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내가 찍은 CD를 100년이나 200년 후에 후손들이 보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서 타임캡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랬었는데 여기 정선의 타임캡슐 공원은 그 캡슐 크기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뭐 100년,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렇게 개봉하는 것이 아니고 뭐 3년이나 7년, 2년이나 3년 후에 이렇게 개봉하는 거니까 도저히 뭐 이런 타임캡슐 공원은 뭐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기다가 내 CD를 타임캡슐화한다는 거는 도저히 뭐 관심조차 없어요. 그 서울 충무로 그 한옥마을 충무로의 그 한옥 마을이잖아요. 한옥마을 뒤편에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방향에 타임캡슐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200년 후에 개봉이 되는지 300년 후에 개봉이 되는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그 서울 충무로에 있는 그 타임캡슐 공원은 진짜 그야말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0년 후나 300년 후에 이렇게 그 후손들이 개봉을 해서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정선 타임캡슐 공원은 별뭐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니, 3년이나 4년 후에 개봉하려면은 뭐그 모타르 구테여까지 또 갔다가 그러겠습니까? 그냥 집에다 복원하고 있지. 하여튼 그래도 공원은 참 멋있게 꾸며놨네요. 그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조형물도 해놓고, 그러네요. 그, 저, 땅에 둥그렇게 원 모양으로 돼 있죠? 이, 이제 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 한 원에 많은 타임캡슐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타임캡슐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 여기는 이제 그 타임캡슐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임캡슐을 대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이 공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런 관리사무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사무소죠. 타임캡슐 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0일 동안 보관하는 건 10,000원, 1년은 20,000원, 2년은 30,000원, 3년은 40,000원, 그렇습니다. 그, 참, 농민들은, 어딜 가나 농민들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내가 갔을 때도 농민들은 이 고랭지 채소를 그 출하하느냐고 상당히 그 아침부터 아주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쭉 이렇게 비춰봅니다. 근데 그 더운 요즘에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꼭대기에 들어서 그런지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래도 선선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선군의 중요 그 관광지들 이런 그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그 안내판입니다. 이 정선군에도 좋은 곳이 많아요. 여기에는 또 아띠엔솔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또 올라가 봅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문이 잠겼더라고요. 뭐 코로나19로 해서 그런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궈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8월 3일 오늘은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타임캡슐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타임캡슐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촬영할 때까지 이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